공진 용현면이 고향 13,142번이었습니다. 13,114번 이순화 확실시 황해도 서흥군이 고향 이시화시 금화시 인화 두화시 함께 찾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이영식씨 서계세요. 사촌동생 상화 선화 창화씨도 함께 찾습니다. 황해도 서흥군 도면 금교리 117번지에서 출생했습니다. 13,114번 13,155번 정순전 고모부 김배욱 씨 아들 유만춘 씨가 아버지 유봉영 씨 찾습니다. 48년에 월남에서 후암동에 살다가 6.25 때 헤어졌습니다. 8사단 10연대로 입대한다는 쪽지를 불탄 집에 놓고 가셨다고요. 13,155번이었습니다. 12,155번 이옥룽 씨 언니 이옥계 씨 조카 양정자 아버지 양재윤 씨 제희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동두천에서 부산으로 가다가 헤어졌고 언니는 동두천에 남아있고 본인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정덕리 12,155번이었습니다. 13,153번 박춘봉 씨, 명숙 씨가 딸 박명희 씨 찾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서울 구로동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전라북도 보안군 산내면 곰소라고 합니다. 13,153번이었습니다. 13,149번 전수혁 씨 강원도 철원이 고향 형님 전신혁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헤어졌는데 강원도 원주 생계골에서 형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13,149번이었습니다. 13,147번 서순희 씨 강원도 인제군이 고향 오빠 서순택 씨 언니 복녀 복례 씨 강원도 인제군 남북리 멀골에서 헤어졌습니다. 조카의 이름은 심옥자 금녀 정자 씨 13,147번이었습니다. 13,146번 최공열 씨 아버지 최병기 어머니 신만혜 씨 누님 최길순 기림 길려 씨 동생 최창렬 영옥 씨 일사후퇴 때 평양에서 헤어졌고 형님과 공열 씨는 먼저 월남했습니다. 형님의 성함은 최금열 씨입니다. 13,146번입니다. 13,145번 이동현 씨가 아버지 이용준 씨 외삼촌 송인낙 씨 고향은 강원도 통천군 장용포리라고요. 6.25 당시 통천 알섬에서 일주일 머물렀다가 주문진에서 3일 만에 헤어졌습니다. 어머니 송숙자 씨 할머니 이름은 홍문옥 씨입니다. 13,145번이었습니다. 13,143번 우운성 씨 형 순철 순영 씨 본인 이름은 우순원 씨입니다. 형님 우순길 씨 찾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야시대리에서 제2국민병으로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홍천군 13,143번이었습니다. 13,073번 이학인 씨가 조카 이성태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 상사로 출전을 했고 사망 후 큰 집에 맡겨졌으나 영등포에서 할머니가 데리고 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13,073번이었습니다. 13,229번 이태숙 씨 평남 평원군 로지면 대주리가 고향 이도시의 셋째 딸 언니가 됩니다. 언니를 찾고 오빠 이태봉 씨도 함께 찾습니다. 6.25 전에 월남우 수원에서 살았고 춘천에서 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지만은 이사를 해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13,229번이었습니다. 13,159번 조춘자 씨 평양 기림리 가로개가 고향 오빠 조춘삼 씨 조카 조용숙 영자 씨 일사후퇴 때 대동강에서 헤어진 가족 찾습니다. 13,159번이었습니다. 13,160번 안정식 씨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산리가 고향 오빠 안병권 씨 딸 최숙현 씨 안병권 씨를 거제도 수용소에서 본 사람 있고 딸과 6.25 때 부산에서 헤어졌습니다. 딸 숙현 씨는 최유록 씨의 양녀로 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13,160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3,279번 조태조 씨 평남 진남포시 문해리가 고향 아버지 조상빈 씨 어머니 이호복 씨 형 조태연 누나 성실 씨 동생 조하자 영자 태걸 씨 형 아버지와 겸이포에서 배를 타다가 헤어졌고 진남포시 문해리에서 정미소를 경영했다고 합니다. 13,279번이었습니다. 13,278번 정태면 씨 별명은 박돌이라고요. 함남 이원군 차호읍이 고향입니다. 아버지 정영택 씨, 어머니 최춘단 씨, 누나 정경란 씨, 여동생 정희선 춘섬 씨, 동생 정태원 씨 찾습니다. 피난 때 헤어졌습니다. 13,278번입니다. 13,161번 김인호 씨, 평남 대동군 동안면 둔전리가 고향, 삼촌 김기용 씨, 기련 씨, 고모 춘하 씨 찾습니다. 6.25 당시 원산시 양재동에 살았고 할아버지 성함은 김희도 씨입니다. 13,161번이었습니다. 13,162번 개홍순 씨 평북 선천이 고향 조카 딸 최근영 씨 어머니 성함은 개종순 씨인데 사망하셨습니다. 사변 이듬해 당시 서너 살 때 헤어졌고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에서 가출했습니다. 13,162번이었습니다.
13,166번 김동희 씨,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이 고향, 백부 김영권 씨, 사촌형 양희 씨, 운희 씨, 사촌동생 선희 씨, 백부님은 강원도 양구군 수인면 아음리 바위골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13,166번이었습니다. 13,167번 박순덕 씨, 아버지 성함은 박천명 씨, 함북 청진 천마리가 고향, 오빠 박정남 씨, 일명 운봉 씨입니다. 학생 백호 사건 혐의로 청진형무소에 투옥, 당시 아버지는 조선산업사를 경영하셨다고요. 13,167번이었습니다. 13,168번 정경수 씨가 아버지 이종복 씨, 큰형 이명우 씨, 둘째 형 홍우 씨, 셋째 형 연우 씨, 넷째 형 윤우 씨 찾습니다. 6.25 때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종복 씨와 넷째 형 이윤우 씨를 천호동과 늘몽리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이태우 씨가 나오셨군요. 경기도 연천군 왕직면 동중리가 고향, 13,168번이었습니다. 13,170번 박국순예 씨가 동생 박노연 씨, 농수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고향에서 헤어졌고 당시 덕천국민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아버지는 박덕준 씨, 매형 오적영 씨입니다. 평남 덕천군 산양리가 고향, 13,170번이었습니다. 13,198번 한금선 씨, 황해도 신계군 신계면이 고향, 어머니 김선녀 씨, 고모 한공녀 씨, 찾을 사람 처 진금녀 씨, 아들 한경봉 인병 인봉 다로 광우순애 씨, 여동생 한순복 현덕 항덕 한덕봉 씨 모두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평산군 남천읍에서 헤어졌고요. 13,198번이었습니다. 13,182번 최신택 씨, 황해도 해주 북행정 황골이 고향, 조카 최영아 씨 찾습니다. 조카의 사촌 처남 김문식 씨도 함께 찾고요. 일사후퇴 때 강화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화에서 김문식을 본 사람이 있었고 조카 최영아 씨와는 황골 유장단집 근처에서 헤어졌습니다. 13,182번이었습니다. 13,181번 최경옥 씨, 숙모 원순덕, 사촌동생 최선관, 형부 원재경 씨, 동생 최명옥, 향옥, 일명 섭섭이, 금옥, 선양 씨 함께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황해도 옹진에서 목포까지 와서 헤어졌습니다. 13,181번이었습니다. 13,180번 김동식 씨, 강원도 금화군 원남면 백양리가 고향, 사촌 김천한 씨, 친누나 옥순 김섭섭 씨, 고종사촌 신상필 신세택 신계택 씨, 고종사촌 금화군 향정 애침리에서 살았고 신상필 형님은 해방 전 향정역에 근무했습니다. 본인은 8.15 이전에 만주에서 살았다고요. 13,188번이었습니다. 13,180번이었습니다. 13,179번 조천일 조연옥 씨, 황해도 연백군 백천 못동물 동리가 고향, 누님 조삼옥 씨, 매형 이종열 씨를 찾습니다. 생길 조카 이준호 몽성 씨와 함께 경북 안동읍 목성정 65번지에서 살다가 경주로 갔다고 합니다. 조천일 씨는 황해도 청단에서 단신으로 올라맸습니다. 13,179번이었습니다. 13,178번 한정순 강세부 씨가 아들 강세록 씨 찾습니다. 6.25 때 먼저 월남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함경도 흥남시 운중리가 고향, 13,178번이었습니다. 13,175번 김상환 씨, 평원군 노지면 대성리가 고향, 아버지 김철준 씨, 동생 상빈 씨, 상현 씨, 덕실 씨, 상순 씨, 6.25 때 평양 인흥리에서 헤어졌습니다. 13,175번이었습니다. 13,174번 함음천 씨, 강원도 철원군 내문면 오동리가 고향, 삼촌 함은성 씨, 고모 이름은 알 수 없고 고모 딸 이명락 씨입니다. 지난 30일 방송에서 함음천 씨를 찾는 것을 들었다고요. 일사후퇴 때 본인 혼자 월남에서 헤어졌습니다. 13,174번이었습니다. 13,172번 김동희 씨, 김현옥 씨,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이 고향, 어머니 이름은 김간난 씨, 아버지 김영복 씨입니다. 형님 정희태희 씨, 동생 순호 각실 씨 찾습니다. 간동면 구만리 산란골에서 하양리로 이사 후에 헤어졌고 동희의 엉덩이에는 도끼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13,172번이었습니다. 13,171번 카드를 조금 내려주시죠. 어머니 김현수 씨, 아버지 성함은 안형식 씨입니다. 고향은 서울 통이동, 아들 안병탁 씨 찾습니다. 6.25 이후에 통이동에서 행방불명됐습니다. 13,171번 아버지 안형식 씨는 납치당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에 13,185번 권음전 씨, 김부근 씨가 남동생 권영국 씨, 영창 씨, 영일 씨, 사촌오빠 영만 씨, 수양오빠 구명환 씨 찾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평강군 복계가 고향, 13,185번이었습니다. 13,186번 허원님 씨, 고향은 본
전북 남원 대산 금성리가 고향입니다. 아버지 허재철 씨, 동생 판동 씨, 동생 허판주 원재 씨. 아버지는 14호태 때 전남 광주에서 고향으로 가시는 중 실종, 남동생은 6.25 때 고향에서 의용군에 끌려갔습니다. 여동생은 전남 광주에서 실종됐고요. 13,186번이었습니다. 13,192번 김진숙 씨, 강원도 금화군 금남면 마현리 고향, 큰조카 김간난 씨, 김석환 씨, 선희 씨 찾습니다. 휴전 당시 노량진에서 광나루 피난면 수용소로 가던 중 잃었다고 합니다. 13,192번이었습니다. 13,193번 장순덕 씨,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소형리가 고향, 장대연 씨, 장간난 씨 찾습니다. 6.25 때 헤어졌다고요. 오빠 이름은 장성만 씨. 장간난이는 한때 청주에서 살았다고요. 13,193번이었습니다. 13,194번 김명자 씨. 고향은 부산 범일동, 큰아버지 김주봉 씨, 아버지 김원봉 씨. 아버지는 운전 부주의로 수감 때 어머니가 큰집 부산 범일동에서 본인을 낳고 육아집으로 간 후에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13,194번이었습니다. 13,197번 황동식 씨, 경기도 개성시 고려동의 고향, 형은 형 황하식 씨, 누나 황정수 씨 찾습니다. 형은 일사호퇴 때 개성에서 헤어졌고 누님은 해방 전 삼촌이 사리원 할아버지 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 이재설 씨 군에 있는 것을 봤다고요. 13,197번이었습니다. 13,200번 김상수 씨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아들 박완규 씨 그리고 동생 김영철 정숙한수 씨 찾고 원주 명륜동에서 살다가 6.25 피난 중 충주 다래강에서 친구 엄마를 따라 나가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13,200번이었습니다. 13,201번 신응균 덕균 씨가 어머니 조정순 씨 누님 신채환 씨 옥자 씨 찾습니다. 해방 이듬해 월남에서 외숙모와 개성 피난민 수용소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해주시 용당포입니다. 13,201번이었습니다. 13,202번 양취섭 씨, 함남 영흥군 장흥면 문성리가 고향, 친구 박은영 씨 찾습니다. 일본 이름은 이와무라 헤이게이. 8.15 해방 전 만주 할빈 제8372 부대 야전 항공수리소에서 근무하다가 귀국 중에 평양에서 헤어졌습니다. 13,202번이었습니다. 13,203번 정희영 씨가 여동생 정은영 씨 찾습니다. 8.15 해방 후 부모님이 사망하셨고 동생은 미아리 외가에 수양딸로 갔습니다. 당시 8살, 그리고 정희영 씨는 그때 당시 9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남눈 씨, 삼촌 정남호 씨, 고모가 네 분 계신다고요. 13,203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 공교 호려였습니다. 아까 저 5시 30분에 있었던 그런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런 일이 자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번엔 광주 방송국 오래 기다리셨죠? 광주 네, 광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224번 아버지 장봉선 씨가 아들 장병남 씨, 효남 씨, 무남 씨, 아들 효정, 딸 효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적은 황해도 서흥군 신마급 팔선동으로 일사후퇴 때 경기도 개성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시 아버지 장봉선 씨는 신막에서 우편 국장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광주 224번이었습니다. 광주 225번 광주시 지원동의 문길례 씨,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화순군 춘향면 화담리가 고향으로 6.25 남침 이후 11살 때 어머님이 재혼했습니다. 어머님의 한쪽 눈자위가 하얗고 목에 흉이 있습니다. 집 앞에는 점치는 혹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 225번이었습니다. 다음 광주 226번 조만석 씨가 여동생 조마사코를 찾고 있습니다. 46살이라고 하는데 해방 이듬해 일본에서 9살 때 고국으로 나와서 광주 양동으로 이사 온 후에 어머니가 금동 제1교회 뒷집으로 수양딸로 데려다 준 다음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광주 226번이었습니다. 다음 광주 247번 김봉선 씨가 남동생 김봉대, 딸 박순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구례군 봉남리가 고향으로 봉대 씨는 6.25 남침 때 입대해서 성동구 성황십리로 편지가 한번 온 다음에 소식이 없고 순자는 언니 정자와 함께 강진 칠량 부 할머님 집에 맡긴 후 거리의 피난민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광주 247번이었습니다. 다음 광주 242번 배순님 씨가 아버지 배한용 씨, 동생 배영두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적은 알 수 없고 해방 후 나주 누님 집에 살다가 누님과 전라북도 출포 아버님 집에 갔다가 누님은 나주로 오고 그 후 고향으로 간다고 인편으로 편지를 전한 뒤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광주 242번이었습니다. 광주 229번 어머니 황봉란 씨, 이수복 씨가 숙부 이조 씨, 고모 이또금 씨, 형님 이수원 씨, 고숙 이사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만주에서 서울로 귀향 후 소식이 없다고 하는데 고향은 경상북도 성주라고 합니다. 광주 229번이었습니다. 광주 240번 중흥동의 김용두 씨가 형 김용갑 씨, 형수 이정자 씨, 조카 김장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가 고향으로 6.25 남침 직전 서울에서 고향에 간 사이에 헤어졌습니다. 수복 후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일사 후퇴전까지 도남동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광주 240번이었습니다. 광주 239번 화순 윤시분 씨가 아버님 윤인섭 씨, 오빠 윤상태 씨, 동생 윤손태 씨, 윤삼바울을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부산으로 해방 후 시가집을 따라서 광산군 본량면 송치로 왔는데 그 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만주 통화선 오도고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239번이었습니다. 다음 광주 250번 화순의 유동주 씨가 아버지 유만석 씨, 작은아버지 유천석 씨를 찾고 있습니다. 장흥군 장동면이 고향으로 6.25 때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징용으로 간 후 소식이 없고 작은아버지는 일사 후퇴 때 서울에서 고향에 간 다음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광주 250번이었습니다. 다음 광주 148번 광주시 중흥동의 강을덕 씨가 아들 김형곤 씨를 찾고 있습니다. 장흥군 장흥읍 남해리가 고향으로 일사 후퇴 때 월남 후 헤어졌습니다. 장흥에서 모친과 누나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148번이었습니다. 앉아주시죠. 다음 광주 248번 담양의 장희선 씨가 동생 장희도 씨, 장오막례, 누나 장남순 씨, 복순 씨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외가 동생 김천수 씨, 김순덕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남이 고향으로 해방 전 해남 해창에서 복순이가 충청도로 먼저 가고 가족은 그 후 갔었는데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광주 248번이었습니다. 광주 241번 지찬묵 씨가 아버지 지영기 씨, 형님 지찬금 씨, 큰아버지 지왕근 씨, 작은아버지 지태기 씨, 외삼촌 이진갑 씨 그리고 이사만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옹진읍이 고향으로 6.25 남침 때 막내 아들 찬욱이만 데리고 어머니 이삼순 씨가 월남을 했지만은 나머지는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광주 241번이었습니다. 광주 244번 광주시 중흥삼동의 김영수 씨가 조카 김주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시 백림동이 고향으로 6.25 남침 후 부산 부두에서 김한수 씨가 30분 정도 대화를 한 다음에 헤어졌습니다. 김주원 씨는 해주 공고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광주 244번이었습니다. 다음 광주 253번 나주의 김쌀봉 씨 꺼먹둥이가 동생 김복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나주군 금천면 원곡리 미곡천 보리마당이 고향으로 일제 침략시대 복순이가 약 10살로 어머니 월미댁과 함께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253번이었습니다. 광주 251번 광주시 지산동에 송상기 씨 남동생 송성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남침 직후 상기 씨는 군에 있었고 동생 성수는 정읍 친척집에 살았는데 상기 씨 제대 후에 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14살이었고 여동생 이름은 송점순이라고 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다음 광주 254번 광주시 상무동의 김복림 씨 남동생 김복바위를 찾고 있습니다. 본적은 나주군 남평면 산재리로 해방 후 의형제 오수용과 함께 나간 뒤에 군산에서 배를 탔다고 합니다. 얼굴 한쪽 볼에 붉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광주 네, 서울 연결해서 전화로 지금 또 연락이 왔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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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야? 591이? 예? 84... 예, 87... 여보세요? 서로 좀 확인이 되신 모양인데 878이에요? 네, 다시 광주 네, 시켜주세요. 광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256번 영암군 영암읍의 송재복 씨, 누님 송재옥 씨, 매형 김동일 씨, 조카 김경애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형 송재옥 씨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중화군 중화면이 고향으로 동생은 6.25 남침 후 월남을 했지만은 누님은 해방 후에 월남을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광주 256번이었습니다. 다음 광주 257번 강진읍의 형 박병춘 씨가 동생 이름을 알 수 없는 동생과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80년도경 강진읍 사무소와 보인당 한약방에 들러서 형제를 찾은 바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본인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밀감밭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친 성함은 박귀진 씨라고 합니다. 광주 257번이었습니다. 다음 광주 261번 곡성의 조순석 씨가 여동생 조명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성주군 월등면 신월리가 고향으로 8.15 해방 전 1.15 수양딸이 돼서 떠났습니다. 그 뒤 6.25 남침 때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261번이었습니다. 다음 광주 262번
광주시 상무동의 양소남 씨가 오빠 양정승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보성군 등량면 송곡리가 고향으로 6.25 남침 당시 보성군 등량면에서 헤어졌습니다. 광주 262번이었습니다. 다음 광주. 네, 광주 좀 중단하겠습니다. 아침 6시까지 갇혀왔죠. 네, 뉴스를 좀 들으시고서 다시 또 계속하겠습니다. 뉴스. 치며 외쳐보면 돌아오는 소리소 한마디 말도 함께 성원하시면서 우리 서로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그럼 서울 공개홀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13,219번 함경남도 안변이 고향인 전명식 씨가 사촌년 동식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에 경기도 가평에서 살았는데 6.25 직전에 사촌형이 다녀가셨다고요. 경기도청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군요. 13,219번입니다. 13,215번 황해도 사리원 철산이가 고향인 이부전 씨가 아들 정용남 씨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딸과 시동생 정승근, 덕근, 진근 씨를 찾습니다. 해방 직후에 월남에서 화원동에 살다가 황해도 옹진 할머니 댁에 놀러갔으나 6.25로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정영근 씨군요. 13,215번입니다. 13,217번 김석범 씨가 아버지 김동주 씨를 찾습니다. 옛 이름 김유수 씨라고도 했고요. 할아버지는 김정준 씨인데 학도 의용병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사 후퇴 때 어머니와 월남하면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13,217번입니다. 황해도 봉산군 13,253번 정중화 씨가 오빠 정재화 씨, 조카 성숙, 윤숙, 희숙, 웅숙, 은숙, 경숙, 호숙 씨를 찾습니다. 황해 장현 음후리 과수원 집에 살았었군요. 49년대 월남하면서 헤어졌는데 윤숙 씨는 6.25 때 제주도에서 군트럭 운전병으로 만난 일이 있고 부산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우람합니다. 13,253번이었습니다. 13,222번 한북 해령 보인면 남산동이 고향인 전 분옥 씨가
어머니 김이숙 씨의 동생 병진, 병학, 병윤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후에 하얼빈서 귀향하면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13,222번입니다. 13,252번 전남 보성 봉내면이 고향인 이종남 씨가 여동생 이봉림 씨를 찾습니다. 일제 말기에 수양 딸러 가서 김봉림으로 가호적이 있고요. 전남 보성에서 서울 마포로 옮긴 후 해방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13,252번입니다. 13,236번 김탄실 씨가 남동생 성호 씨, 조카 이영도 씨, 아버지 김석태 씨와 고모 김석홍 씨를 찾습니다. 경북 후창군 동면 고읍동이 고향으로 6.25 직전에 고읍에서 경남 창녕 남지면에 누나에게 서신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특징으로는 오른손 손가락 두 개가 불편하고요. 조카 영도 씨는 정릉 고모 집에 왔었다고 합니다. 13,236번입니다. 13,234번 김옥숙 씨가 오빠 김대수 씨, 언니 화숙 씨를 찾습니다. 평남 중화군 사화읍에서 일사후퇴 당시에 부모님과 헤어졌는데 당시 오빠와 언니는 할아버지 댁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진영 씨가 독립투사였고요. 토목상과 농기구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김형선 씨는 치안대장이셨고요. 어머님 이태학 씨입니다. 13,234번이었습니다. 13,230번 최무단 씨가 동생 최맹길 씨, 아버지 최창도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장현 쇠전마당 앞에 과수원집에 사셨고요. 민며느리로 시집 올 때 동생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동생이 35년 전에 어물장사로 서울로 가는 소식이 없습니다. 콧등에 마마자옥 3개가 있다고요. 13,230번이었습니다. 13,246번 장두홍 씨가 동생 장두익 천하, 또 조카 순선 천호 씨, 또 제수 최유금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원산리 중청리에서 헤어졌고요. 장두홍 씨가 강원도 염성에 왔을 때 강원도 통천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두홍 씨는 일정 때 면장을 하셨고 원산에서 고무줄 장사를 했습니다. 함북 온성이 고향으로 13,246번입니다. 13,248번 윤복규 씨가 외사촌 최광만 씨, 외삼촌 최홍식 씨, 그리고 시숙 이찬아 씨를 찾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이덕가 씨이고 또 최광천 씨도 있습니다. 외삼촌은 6.25 때 군에 입대했고 최광만 씨가 대전 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연백 내성면 굴골읍이고 시숙 이찬아 씨 고향은 황해 연백 봉서면 미살리입니다. 13,248번이었습니다. 13,249번 황해 신계 적여면 삼합리가 고향인 문석현 씨가 팔촌년 문종현, 사촌 이인기, 동료 박창서 씨를 찾습니다. 대구 보충대에서 헤어졌고요. 이인기 씨는 머리에 흉이 있습니다. 13,249번입니다. 13,250번 김영심 씨가 동생 영숙 씨를 찾습니다. 전북 임실이 고향으로 전남 나주 덕흥리에 살다가 광주 계림동 고시집에 수양 딸러 갔습니다. 김영순 씨, 또 오빠 김영근 씨가 있습니다. 13,250번입니다. 12,843번 조영희 씨가 이름을 모르는 부모와 동생 조재용, 재봉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경북 상주이고 6.25 때 평택 서정리 연탄 공장 박 씨 집에 양녀로 두고 간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12,843번입니다. 13,210번 최인찬 씨가 육촌형제 최동호, 동석 씨를 찾습니다. 평남 안주 장흥리가 고향으로 일사후퇴 때 월남하던 중 경북 경산에서 헤어졌고요. 아버지는 과수원을 했었습니다. 13,210번입니다. 13,214번 송태준, 김월순 씨 부모가 아들 송경훈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신호 송옥준 씨도 찾고 있는데요. 일사후퇴 때 아들이 먼저 피난하면서 소식을 모르게 됐습니다. 일사후퇴 때는 평양 가문리 동의 뒷집에서 살았습니다. 13,214번입니다. 13,212번 김점수 씨, 현재 창수 씨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김삼섭 씨, 동생 김용현 씨, 이모 정정임 씨, 그리고 갑순이라고 했던 고모와 세 분 고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어머니 정기님 씨가 부산에서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김점수 씨는 전남 광주 당산 나무사거리 고모 댁에 살다가 고원에 맡겨져서 거기서 소식을 모르게 됐습니다. 막내 고모는 광주 효동 국민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일본으로 가셨다고 하는군요. 13,212번입니다. 13,209번 이대유 씨가 어머니 홍아다 씨, 그리고 형님 이종문 씨, 태연 씨를 찾습니다.
일본 이름도 적으셨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8.15 해방 전에 일본 고등철도학교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인주씨입니다. 고향이 서울이고 출생지는 청진입니다. 13209번이었습니다. 13223번. 경기도 개성시 고려정에 살았던 김봉옥 씨가 동생 김진구, 진원, 언니 봉순 씨를 찾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언니와 남동생 3명이 토성 역전에 살았고 6.25 때 월남했습니다. 봉이와 강원도 무남에서 살았다고요? 13223번입니다. 13270번. 황규연 규옥 씨가 아버지 황의성 씨, 오빠 규용 씨, 조카 이동희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대광리에 세워졌고 일사후퇴 때 여섯 식구가 함께 식사하고 헤어진 후에 아버지 오빠가 먼저 오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오면서 소식을 모르게 됐습니다. 오빠는 군대 갔고 아버지는 찾지 못했다고요? 13270번입니다. 13269번. 개풍군 흥교면 사곡리 뱅구지가 고향인 김천우 씨께서 처남 김의식 씨를 찾습니다. 반공포로로 석방한 후 국군에 입대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카 김대훈이 처남과 함께 입대했었어요. 누님이 김정희 씨입니다. 13269번입니다. 13268번. 노석근 씨가 아버지 노승원 씨, 어머니 김인화 씨, 외숙 김준훈 씨, 외숙모 정 씨, 그리고 외사촌 누나 덕화, 또 큰 누나 바우돌이라고 했던 분을 찾습니다. 동생 김풍돈, 김춘강 씨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직후에 외숙이 용산 삼각지에서 미군을 상대로 세탁소를 했었고요. 외가 고향은 평북 박천 가산면입니다. 바우돌이와 덕화를 아버지가 38선 넘어 데려다 줬다고 하는군요. 13268번입니다. 13262번. 평남 덕천 잠도면이 고향인 신병구 씨가 어머니 김여숙 씨, 형님 신병섭, 병각 씨, 형수 이순화 씨와 조카 신명옥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발한 상태에 세워졌습니다. 병섭 형이 인민군으로, 또 병각 형은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갔다고요. 13262번입니다. 13266번. 정문이라고도 했던 김학준 씨가 여동생 김학순, 또 사촌 김덕춘, 도춘 씨를 찾습니다. 평북 영변 용산면 상편리가 고향으로 6.25 전에 서울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김종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여동생이 고수머리입니다. 13266번입니다. 13261번. 손병현 씨가 누나 손희숙 씨, 큰아버지 손도석 씨, 작은아버지 손점출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 손도철 씨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권순태 씨가 6.25 후 누나를 경주 바느질하는 집에 주었는데 후에 부산으로 갔다가 비단장수가 데려갔다고 합니다. 외가가 내동이고 큰 이모는 서울에서 살았고요. 외할아버지는 잡고 있습니다. 13261번입니다. 13218번. 이필려 씨가 언니 이인자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북면 삼산리가 고향으로 일사후퇴 때 전라도 해남으로 피난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턱 밑에 흉터가 있고 눈동자에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박옥순 씨군요. 13218번입니다. 12639번. 권순희 씨가 오빠 권봉견 씨를 찾습니다. 서울 공고를 다니다가 사변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삼촌은 권중아 씨고 강원도 평창면 마지들에 살았습니다. 12639번입니다. 12697번. 12973번. 사다꼬라고 했던 엄정자 씨가 큰오빠 엄기만 씨, 언니 엄계순 씨, 동생 기챙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정신 이상이 됐고요. 언니는 수양딸로, 또 오빠는 서울에서 담배 장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께서 치료를 받은 후에 동생과 엄정자 씨를 데리고 오빠를 찾다가 헤어졌습니다. 12973번이었습니다. 13029번. 강석화 씨, 강성만 씨가 여동생 강복림 씨를 찾습니다. 성림 씨라고도 호적에 올려 있습니다. 그 밖에 언니는 성난 씨가 있습니다. 6.25 후에 동생이 당시 9살이었는데요. 강원도 황지 창종리에서 배노남 씨의 소개로 부산으로 가고 강석화 씨는 원동으로 가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13029번입니다. 13272번. 박광서 씨가 여동생 박충서 씨, 그리고 외사촌 동생 이귀녀 씨를 찾습니다. 서울 현재동에서 살다가 일사후퇴 때 평택 뚝에서 이귀녀 씨가 박충성 씨를 어분 채워졌습니다. 언니는 박염서 씨가 있고 어머니는 이오목이 씨입니다. 13272번입니다. 13273번.
전순예 씨가 조카딸 전정순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개풍 광담리에서 살았는데요. 남대문 시장에서 조카딸이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태산 씨군요. 13273번입니다. 13275번 송복성 씨가 어머니 한흥예 씨, 막내 외삼촌 한상학 씨를 찾습니다. 송복성 씨는 일사후퇴 때 고모 송이쁜 씨와 월남했고요. 아버지는 송수봉 씨, 또 어머니의 외관은 강화였고 외삼촌이 켈러부대 근무할 때 교동에서 고모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황해 연백 요곡면 홍연장터에서 살았었습니다. 13275번입니다. 13277번 유이쁜 윤성군 씨가 유니쁜 윤성구 씨가 사촌 오빠 윤순교 씨를 찾습니다. 별명이 황울이라고 했고요. 강원도 금화군 통구면 장안리에서 만주로 이민 갔다가 해방 후에 강원도 평강 진중 돌다리에서 헤졌습니다. 윤이쁜 씨의 별명은 꼬맹이라고도 했습니다. 13277번입니다. 13282번 평남 순천 자산면 용암리가 고향인 임순호 씨가 형님 임순칠, 순걸 순전 씨 그리고 조카 임성빈 성일 성년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헤어지셨는데 임순전 형님을 인천에서 4년 전에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3282번입니다. 13283번 평남 맹산 옥천면 회안리가 고향인 김의현 씨가 형님 김치현, 지현, 내현 씨 그리고 동생 세현 씨를 찾습니다. 형님은 일사후퇴 때 평택에서 그리고 동생은 금촌역에 세워졌습니다. 13283번입니다. 13284번 황해연백 원전면 동비아리에 살았던 장진영 씨가 동생 장진선 씨를 찾습니다. 6.25 동란으로 소식이 끊겼고 장진영 씨는 해방 후에서 올라왔습니다. 조카 장홍준 씨가 들고 있습니다. 13284번입니다. 13286번 황해도 황주 천주면 외하리가 고향인 최영복 씨는 누나 어릴 적에 영옥이라고 했던 영복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서울 용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최창근 씨고요. 삼척에서 편지 연락이 있었습니다. 13286번입니다. 13287번 한북 길주 웅평면이 고향인 김남수 씨가 삼촌 김영섭 씨, 사촌 동생 김양수 씨, 팔촌형 김대수 씨 그리고 아드님 김명도 씨를 또 사촌 동생 김광수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한북 성진에 세워졌는데 사촌 동생을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군요. 13287번입니다. 13292번 한북 명창군 하오면 금동에 살았던 홍금식 씨가 누님 홍폭록 씨, 매형 오석우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고향에서 헤어지셨고요. 매형과 누님이 한북 고무산 배정기 제재소에 있었고 저 전라도 군산에서 10리 떨어진 오신의 마을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3292번입니다. 13358번 이의순 신복형 씨가 큰아들 이양희 씨, 둘째 아들 이공희 씨 그리고 사촌으로 이의수 씨의 아들, 딸을 찾습니다. 아들들은 6.25 당시 마포구 공덕동에서 설린상고 또 덕수상고에 재학 중이었고요. 사촌동생 가족은 6.25 전에 흑석동에 살았습니다. 수복 후에 이의수 씨가 돌아가셨고 부인이 남매를 데리고 평택으로 갔다고 합니다. 13358번입니다. 13309번 박분여 씨가 여동생 박이쁜이, 삼촌 한상호, 사촌 한숙희, 한철희 씨를 찾습니다. 여동생은 박순전이라고도 합니다. 원산 삼촌집에 맡겨뒀으나 유교 사변으로 여졌고요. 유교 당시에는 함남 대릉골에서 살았습니다. 13309번입니다. 13303번 이우섭 씨가 형님 창섭 씨를 찾습니다. 6.25 전에 고향에서 어머니와 형님 이우섭 씨 세 명이 군산으로 피난 와 있다가 어머니는 회원면에서 돌아가시고 또 이우섭 씨가 김제 남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13303번입니다. 13299번 장현수 씨가 아버지 장진영 씨, 어머니 이순영 씨, 형님 장치수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장희수, 윤수, 여동생 복수, 복신, 복내 씨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살다가 일사후퇴 때 식구들과 대동강까지 동행했다가 인도교가 폭파하면서 소식이 모르게 됐습니다. 황해도 안악 문산면이 고향으로 13299번입니다. 13352번 오점순 씨가 남동생 오금산 씨를 찾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6.25 이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발이 육발이고 목에 흉이 있습니다. 형님으로 오금용 씨가 있군요. 13352번입니다.
13,297번 주원필 씨는 누님 주확실 씨, 명 이기정 씨, 조카 이증선 씨를 찾습니다. 1944년도에 논산으로 이사를 했고요. 매형눈에 작은 혹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9월 말 이후로 소식이 끊겼고 주원필 씨는 6.25 때 월남했습니다. 아버지는 주계화 씨고 어머니가 임계숙 씨로 평남 강동군 산동면 소삐리가 고향입니다. 13,297번입니다. 13,296번 이병철 씨가 어머니 차난원 씨, 형님 이병욱 씨, 동생 병재 병조 병호 씨, 형수 최봉려 씨와 조카 이덕기 씨를 찾습니다. 이병철 씨는 6.25 사변전에 황해도 해주 청풍에서 단신으로 월남하셨고요. 가족이 일사호텔 때 각각 남아하면서 헤어졌습니다. 13,296번입니다. 13,295번 강원도 김화 김성면 방충리가 고향인 임명원 씨는 아드님 엄한일 씨, 따님 엄경숙 씨, 형수 정장복 씨, 그리고 조카 초연 초경 준희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고향이 복계에서 헤어졌는데 형수는 6.25 직전에 철원에서 화천으로 갔다고 합니다. 13,295번입니다. 13,294번 평남 평양시 성교리 윤리에 살았던 염덕현 씨가 동생 염덕인 덕생 씨 그리고 조카 염상단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헤어지셨어요. 13,294번입니다. 13,293번 어렸을 적에 당선이라고 했던 김수업 씨가 아버지 김승학 씨 그리고 작은아버지 김승낙 씨 김순복 씨를 찾습니다. 평남 평양시 성교리가 고향으로 일사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13,293번입니다. 13,338번 신진아 씨는 동생 신정은 씨, 아들 신태정 씨, 또 여동생 신춘아 씨 그리고 부인을 찾습니다. 부인은 개성댁이라고 합니다. 일사후퇴 당시에 수원에서 아드님은 헤어졌고요. 신춘아 씨는 이화여고 재학 중에 학도 호국당으로 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정은 씨는 보국대를 자원해서 간 후 소식을 모릅니다. 13,338번입니다. 13,341번 강원도 철원 중리에 살았던 임월선 씨가 어머니 이옥순 씨, 이모 이옥분 씨, 외삼촌 한쪽 눈을 다쳤던 이창수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경기도 광주 돌말면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임월선 씨는 두 살이었습니다. 13,341번입니다. 13,401번 강원도 회양 내금강면 병이 무지리가 고향인 문항무 씨가 매형서 인수 씨, 누님 문옥원 씨, 여동생 연옥, 학준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1년 후에 오빠가 월남하면서 남매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13,401번입니다. 13,322번 김재영 씨는 동생 김태형, 사촌동생 원형, 육촌동생 주형, 그리고 여동생 이순, 봉순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개성시 만월돈이 고향인데 일사후퇴 때 동생과 함께 월남하다가 동생이 대한청년단 단원으로 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105사단에 있다가 제대한 후 충남으로 갔다고 합니다. 13,322번입니다. 13,324번 이기영, 이항배 씨가 오촌당숙 이일영 씨, 육촌동생 이홍배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평강의 고향으로 6.25 이후 소식이 끊겼는데 당시 강원도 울진에서 전공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13,324번입니다. 13,318번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리에리가 고향 최중환 씨는 동생 최광원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함께 서울로 와서 헤어졌는데요. 남산미 보육원에서 사촌 언니와 함께 있다가 남녀별로 갈리면서 소식을 모르게 됐습니다. 13,318번입니다. 13,321번 이래영 씨가 아버지 이민숙 씨, 어머니 박승규 씨, 동생 관영, 기영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피난 나와서 부모와 헤어졌습니다. 여동생 앞가슴에 조그만 흉터가 남아있군요. 13,321번입니다. 13,506번 선옥이라고 했던 김선순 씨가 동생 김혜숙 씨와 아버지 김인용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 김인용 씨가 혼자 일사후퇴 때 월남한 후에 영등포에서 살다가 엄마와 결혼해서 가족을 두게 됐는데요. 김혜숙 씨는 아빠가 있는 영등포 집에 맡겼는데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13,506번입니다. 13,233번 오은숙 씨가 오빠 오덕과 덕성 씨 그리고 사촌 오덕윤 씨와 김진세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평관 남면 지암리 등박골이 고향으로 큰오빠는 해방 전부터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어물 도마상을 했고요. 작은오빠는 일사후대 때 고향에 세워졌습니다. 13,233번입니다.
13231번 강원도 통천 동리가 고향인 이상수 씨, 용수 씨가 동생 이성기, 병기, 영기, 형기 씨를 찾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광소 씨인데 할아버지가 6.25 때 철원에 세워지셨어요. 13231번입니다. 13216번 황해도 봉산 초하면 세류리가 고향인 이봉률 씨가 누님 이예숙 씨와 여동생 홍숙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서정에 세워지셨는데 동생은 6.25 후 원산 시댁으로 가는 소식을 모릅니다. 13216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공개홀이었습니다. 전화를 주실 분은 서울 783-6781 6781번이나 역시 783-5592번 요 두 개의 전화로서 15개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으시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방송은 TV를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711kHz KBS 제1 라디오로도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구 방송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방송 나와주시죠. 대구. 네,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는 555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씨가 동생 김대경 대봉 그리고 아들 지금 저 공개홀입니다. 전화로 지금 전화로 상봉이 있습니다. 전화 상봉입니다. 어디 사냐? 형이랑 같이 살아. 13,294번요. 나 너 죽은 줄 알았다. 너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 어디 사냐? 서울 사냐? 나라 충남 서산 어저께 여기 열쇠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번호가 늦어가지고 서울 신자나 왔어. 아이고 너 죽은 자 때 살아. 네, 대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제일 네, 싶었어. 여기는 다시 대구입니다. 대구 555번 김대중 씨가 동생 김대경, 대봉 씨 그리고 아들 유선, 이선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고향에 세워졌으며 김대경 씨는 월남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신천군 노열면 장내리가 고향입니다. 대구 55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556번 차용수 씨가 아버지 차효성 씨 그리고 어머니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형은 차영진 씨, 동생은 차영자, 차영호 씨입니다. 일사 후퇴 시 경기도 광화에서 부모 형제를 잃었고 본인은 무릎 왼쪽 무릎에 물에 대인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원산입니다. 대구 556번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구 557번 아버지 정창용 씨가 딸 정순자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후에 할머니가 순자 씨를 서울 종로 2가 고아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대구 557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558번 아들 최춘식 씨가 어머니 아버지 형제를 찾는데 전혀 성명을 모릅니다. 일사 후퇴 시 경상북도 빨리 나가 피난 막 나올 때요. 네, 다시 엄마 없고 공격을. 다니다가 오빠 찾으러 다니던지 서울 와가지고요. 아까 전화 만나서 동생하고 나하고 엄마가 데리고 오다가 엄마 동생 나 다 헤어졌어요. 오빠 찾으러 서울 오다가 오빠가 서울에서 담배장사 했었거든요. 헤어지신 지는 언제? 제가 8살 때요. 동생은 6살인가 5살 되고요. 그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1살이죠. 33년 됐어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어요. 고학원에서 나는 나가고 저는 들어오고 말을 못해가지고 그게 한이 됐는데 고학원 이름도 모르고. 네. 네, 다시 대구입니다. 대구 558번 아들 최춘식 씨가 어머니 아버지 형제를 찾는데 성명을 모릅니다. 일사 후퇴 시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에서 헤어졌습니다. 엄마가 반공 후에 데려다 준 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558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559번 누이 동생 최경아 씨가 오빠 최경영 씨, 시누이 김선아 씨, 시누이 아들 유국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오빠는 일사 후퇴 시 서울에서 제2국민병 징용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10년 전 대구 가창 광산에서 본 사람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대구 559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560번 권오득 씨가 누님 권순남 씨를 찾습니다. 봉화군 재산면이 고향이고 학강동 방시댁에 갔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는 8살에서 11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560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561번입니다. 장성태 씨가 처남 김영수 씨, 철수 씨, 그리고 김금동, 김분옥 씨, 작은아버지 장용칠 씨, 장채봉 씨를 찾고 있습니다. 만주 명월고의 신안고에서 살다가 해방 2년 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대구 561번이었습니다. 사진까지 붙여주셨습니다. 다음 대구 564번 이삼옥 씨가 오빠 이후종 씨, 어릴 땐 이후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춘향면 서병리가 고향입니다. 일본에서 귀국 후에 언니와 한 번 만난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충주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564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565번 정우자 씨가 어머니 최홍순 씨, 외삼촌 최흥수 씨, 그리고 오빠 정영일 씨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네. 공개홀입니다. 전화로 계속 또 말씀 중이신데요. 네네. 잘 몰랐었거든요. 네? 네네. 엄 정자예요. 예. 사닷고요. 오빠가 그 전에 저 있을 때 왔었죠? 군대 간다고요. 예? 예, 왔었죠 한 번. 네? 예. 여기 방송국이에요. 네, 여의도 방송국이요. 예? 예. 예? 지금요? 저요 서산요. 이리 오세요 방송국으로. 예? 예. 여기 여의도 방송국이요. 네, 다시 대구 부탁합니다. 네, 대구 565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우자 씨가 어머니 최홍순 씨, 외삼촌 최흥수 씨, 그리고 오빠 정영일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 엄마는 강원도 영월에 거주를 했고 외삼촌과 오빠는 충청남도 보령에서 살았습니다. 6.25 때 헤어졌고 외삼촌은 앞을 못 보는 분이라고 합니다. 대구 565번이었습니다. 네, 대구 566번 배대율 씨는 형 대춘 씨, 동생 대현 씨, 대길 씨, 처남 김만중, 김문중, 조카 김선춘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헤어지셨는데요. 당시 강원도 철원군 어읍면 양지리에 살았다고 합니다. 동생 대길 씨는 머리에 혹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회양군의 고향입니다. 대구 566번입니다. 대구 567번 신동균 씨 황해도 평산이 고향이신데 동생 신장균, 국균, 육촌형 신창균 씨, 조카 신성준 씨를 찾고 계십니다. 6.25 중에 징용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덕산리 가산동에 계셨다고 합니다. 대구 567번입니다. 대구 568번 이찬모 씨 황해도 서원군 용평면 월언니가 본 적이신데 형님 이현모 씨, 사촌 이영모, 선모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내려오셨는데 고모는 서울에 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구 568번입니다. 대구 569번 이분화 씨는 형부 백봉춘 씨, 언니 이분순 씨, 이질 백남순 씨를 찾고 계십니다. 8.15 해방 즉시 만주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569번입니다. 대구 570번 최영낙 씨 혹은 간대 씨는 남동생 최영수 씨 그리고 성함을 모르는 언니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평남 용강군 애통골인데 1947년에 월남을 하셨고 동생 최영수 씨는 어릴 때 기나리 노래를 잘 불렀고 언니는 해방 전부터 진남포 재련소 사택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대구 570번입니다. 대구 572번 오빠 남경택 씨, 동생 태선 씨, 대신 이모가 여동생 남경숙 씨를 찾습니다. 네, 서울 공개홀입니다. 전화로 상봉하신 분께서 만세를 열창을 하셨어요. 네, 콧등에 공고 흉이 세 개 있고요. 너무나 고마우시니까 33년 만에 고안해서 해주신 분입니다. 8살, 6살 때 해주셨던 분이랍니다. 서산에서 오셔가지고. 네, 대구 572번입니다. 오빠 남경택 씨, 동생 태선 씨, 대신 이모가 여동생 남경숙 씨를 찾고 계신데요. 경숙 씨는 머리에 가마가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경주 연당에 있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아마 그쪽에서도 아마 만세를 또 부르실 것 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살고 계신다고 그러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남매 오늘째 모두 만나시겠군요. 어디서 네. 만나시기로 하셨어요? 이리 나오기로 했어요. 여기서요? 네. 네, 기다려주세요. 만세.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구. 모두 감사의 만세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572번은 경주 연당 있는 외갓집에서 살다가 부친이 황룡으로 데리고 가서 부산으로 양딸로 보냈다고 합니다. 대구 572번이었습니다. 대구 573번 김정필 씨는 평남 중화 상원이 고향이신데 형님 김정원 씨, 동생 정호 정섭이, 고종 동생 한병겸 병식 씨, 그리고 고전 동생 노종찬 남매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573번입니다. 대구 574번 김윤옥 씨는 평남 강동 승호 삼리가 고향이신데요. 누나 김인숙 씨, 선숙 씨, 동생 김인옥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촌형 김지옥 씨, 육촌 고종형 최삼용 씨, 친구 김능수 씨를 찾고 계신데 황해도 남천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구 574번입니다. 대구 575번 강봉선 씨, 경북 가창 달성광산이 고향이십니다. 딸 안영숙 씨를 찾고 계시고 남편 되시는 분은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남산동에서 서울 사촌 언니댁에 갔다가 잃어버리셨는데요. 아버님은 안기남 씨, 어머님은 강봉선 씨고 턱 밑에 작은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대구 575번입니다. 대구 576번 장신자 씨가 오빠 장윤 그리고 언니는 이름을 모릅니다. 부산 동래구 성모보육원에 있을 때 할머니와 오빠가 한번 찾아왔다는 소식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576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578번 이종화 씨가 동생 이만화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후에 만주에서 부모님은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동생은 한의사가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본인은 목사가 데리고 월남했다고 합니다. 대구 578번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이번에는 이현 씨 언제 오셨어요? 네, 밖에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던데요. 네. 서울에서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상준 씨. 네, 12,799번 고만명 씨가 고모부 기령근 씨, 고모 고보배 씨, 강원도 금성 고모집에서 헤어졌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가 고향 12,799번이었습니다. 13,337번 진용섭 씨, 경기도 개풍군이 고향 어머니 이야기 씨, 여동생 진이섭, 남동생 진봉섭, 춘섭, 민섭, 사촌동생 진천섭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고향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부친은 서울에서 70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3,337번이었습니다. 13,307번 손초자 씨, 전라남도 광양이 고향 동생 손은모 씨 찾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사망으로 친척집으로 불꽃이 헤어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동생은 큰 집으로 가고 본인은 친척집으로 맡겨졌습니다. 13,307번이었습니다. 12,970번 김학실 씨, 평남 진남포 용정리가 고향 남동생 병일 씨, 6.25 때 인민군대에 가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김숙상 씨, 어머니는 노용숙 씨입니다. 12,970번이었습니다. 13,257번 김지로 씨, 한국 이름으로는 김차랑, 김팔준 씨 찾습니다. 작은아버지, 해방 후 상주에 있다가 6.25 후에 경남 밀양 처가댁으로 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13,257번이었습니다. 12,624번 딸 이필연 씨가 어머니 김영희 씨, 일본명은 히라다 우메코, 해방 직후 경북 안동시 도립병원에서 간호원 생활을 하셨다고요. 그 후 안동시 목성동 거주하셨습니다. 속칭 골집에서 살다가 헤어졌고 대구 꼬마 아줌마 집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2,624번이었습니다. 13,038번 이 홍경희 홍경순이 송순이도 그럼 알겠네. 다 알죠. 아, 그 종순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예. 내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밤이 되어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용순이 안 왔어요? 용순이는 못 오고 예. 네, 지금 서울 공교에서 또 한 분 가족이 만나셨는데요. 손을 예. 꼭 쥐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떤 사이세요? 예, 지금 육촌간인데 예. 육촌이라도 뭐 다 같이 온 그런 사이고 한 동네에 같이들 다 있었으니까 네. 하도 떨어진 지가 오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전혀 내려온 줄은 우리는 생각도 못했고 나 형님이 내려온 줄 아니까 나는 찾았죠. 일찍 왔으니까 네. 일찍 왔기 때문에 언제 오셨는데요? 나는 해방 직후에 왔으니까 오셨고. 아우되시는 분은 언제 내려오셨어요? 난 고이듬에 당숙 양반이 우리 집이를 월남한다고 오셨어요. 해주려서 넘어가시 갔다고 그렇지. 그래서 만나보고서 난 고이듬에 일로 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못 찾았죠. 아버지 어머님 그렇게 아마 더 그쪽에 만나시고 그러게 몰라요. 만
38번, 13,038번 이금전 씨, 석찬진 씨가 동생 석선녀 석찬숙 씨, 처남 이자수, 이군수, 이선국, 이인국, 처조카, 이명렬 씨 찾습니다. 6.25 때 피난 당시 헤어졌습니다. 13,038번이었습니다. 13,053번 김기여 씨가 큰언니 김기순 씨, 작은언니 김기남 씨 찾습니다. 6.25 당시 논산 해창에서 헤어졌고 그 후 큰언니가 외가인 은진 삼거리에 오셔서 이장집에다 맡겼습니다. 서울 남대문에서 외가리 음식점을 한다는 주소 남긴 후에 소식이 끊겼다고요. 13,053번이었습니다. 13,104번 유기덕 씨 아들 형님이 범석 씨와 인석 씨입니다. 동생 유재석 씨와 원석 씨 찾습니다. 일사호태 당시 서대문 숙부님 댁에서 개성 사는 고모를 따라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이마엽 머릿속에 큰 흉터가 있다고요. 13,104번이었습니다. 앉아주세요. 13,334번 유순희 씨가 아버지 유만준 씨, 언니 이순 씨, 동생 연근 씨, 외삼촌 한현수 씨 찾습니다. 6.25 전에 서울 충신동에서 신설동으로 가는 김 씨 가족에게 본인을 맡긴 후에 부친이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 후 일사호텔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13,334번이었습니다. 13,332번 송명구 씨, 황해도 옹진군 단천리, 아버지 송순봉 씨, 어머니 한음전 씨, 동생 송옥선 씨, 주월 씨, 명수 선녀 씨, 매제 조병태 씨 찾습니다. 6.25 사변 전 군에 입대해서 월남했습니다. 본인 귀에는 귓볼이 있다고요. 13,332번이었습니다. 13,330번 서상보 씨, 평남 중화군 풍덕면이 고향, 형 서형보 씨, 이보 씨 찾습니다. 조카 서길선 씨, 영선 씨, 태선 씨, 재선 씨, 황해도 신막에서 피난 도중 헤어진 후에 길선은 진주에서 군 입대 후에 다시 헤어졌습니다. 13,330번이었습니다. 13,329번 최명려 씨, 함남 전평군 광덕면이 고향, 아버지 최승희 씨, 오빠 최준영 씨, 언니 최복실, 동생 최진남 진욱 씨, 해방 직후 철원업에서 동생들과 헤어졌습니다. 13,329번이었습니다. 13,237번 노광현 씨, 평북 선천군이 고향, 어머니 오순옥 씨, 아버지 노은순 씨 돌아가셨습니다. 6.25 사변 후 부산에서 헤어졌고 부친 노은순 씨는 군인 장교였는데 돌아가셨습니다. 13,237번이었습니다. 13,228번 이성훈 씨, 매형 임봉춘, 조카 이명일 씨, 누님 이춘옥 씨, 형 이성득 씨, 동생 이성관 씨, 성진 씨 찾습니다. 8.15 해방 후 고향인 서울로 월남한